자, 이번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 하면, 아까 여기 단추 하나가 있었고,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레이블이 하나 있어요. 레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선택되는 거알수 있죠. 레이블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말 쓰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는 디자인이 아니고 코딩이에요. 그렇죠? 어떤 코딩이냐면 얘를 클릭하면, 그렇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 글씨를 써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면이라는 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컨트롤에 있는, 이 버튼 원이라는 컨트롤에 있는 이벤트 함수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게 여기에 속성이고, 요게 이벤트예요. 이벤트를 눌러보면 이 버튼 컨트롤이 갖는 이벤트가 엄청나게 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엔터, 뭐 오토 사이즈 체인지, 뭐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클릭이에요. 마우스가 요 클릭, 클릭할 때 요게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라고 써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그냥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는 겁니다. 요거 단추를 더블 클릭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아, 이런 함수가 하나 생깁니다. 자, 어떤 함수가 생겼나요? 버튼 원 언더바 클릭이라는 함수를 자동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서 버튼 1이라고 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버튼 원 언더바 클릭이라는 함수 안에 요걸 우리가 이벤트 함수라고 그러는데 요 이벤트 함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글씨를 써주기로 했잖아요. 요 레이블에다 글씨를 써주기로 했는데 요 레이블의 이름은 레이블 1이니까 자, 여기다가 레이블 1.text. 텍스트라는 게 레이블 1에 써지는 글씨거든요. 써지는 거에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써줘 보죠. 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냐면 버튼 있고 레이블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클릭하면 그렇죠? 클릭하면이라는 게 여기 있죠. 클릭하면 레이블 1의 텍스트를 안녕하세요라고 써주는 겁니다.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를 누르면 안녕하세요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이 GUI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도구 상자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구 상자에서 디자인에 가서 도구 상자에 있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을 가져다 놓고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어떠한 일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처리하면 되겠죠. 많이 쓰는 거한 번만 하나만 더 가르쳐 줄게요. 자, 버튼을 하나 누르면 두 번째 버튼입니다. 버튼을 하나 누르면 얘가 버튼의 텍스트를 뭐라고 바꿔볼까요? 여기 이벤트로 돼 있죠. 얘 속성으로 바꿔서 버튼의 텍스트는 여기도라고 써보죠. 여기도 누르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쓰고.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눌렸을 때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써보죠. message box.show 그리고 show 하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메시지 박스가
하나 생겨서 메시지 박스 좀 쇼라는 거 뭐냐면 메시지 박스를 메시지 박스라는 게 클래스예요. 그렇죠? 하나의 인스턴스예요. 메시지 박스를 쇼라는 메시지 박스에 있는 쇼라는 메소드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메시지 박스를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써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지죠?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메시지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게 생기고 확인하면 되죠. 하나만 더 해보죠. 버튼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갖다 놓고요. 이 버튼 이름을 텍스트를 종료 이렇게 쓰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클릭하면 이 프로그램이 끝나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를 더블 클릭한다 그랬죠? 클릭하고 여기 종료시키는 프로그램이 클로즈입니다. 클로즈 닫아라. 자,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맨 처음에 form1이라는 게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form1이라는 것은 생성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이 form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form1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 form1의 생성자예요. 생성되면서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작업들을 이 initialize component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죠? 디자이너 지원에 필요한 메서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메서드가 3개 있는데, 하나는 버튼 원 클릭, 하나는 버튼 투 클릭, 하나는 버튼 쓰리 클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버튼이 클릭되면 실행되는 이벤트 함수들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버튼 1 어느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이게 버튼 1입니다. 여기에 표시가 되죠. 버튼 1이라는 게. 버튼 1 클릭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레이블 1의 텍스트 속성을 안녕하세요로 바꾼다. 레이블 1은 여기 있습니다. 레이블 1은 텍스트 속성이 지금 현재 없어요. 아까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얘를 누르면 그게 안녕하세요로 표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요게 버튼2예요. 이게 버튼2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기 보면 버튼2죠. 버튼2를 클릭하면, 버튼2를 클릭하면 메시지 박스가 하나 생긴다.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표시한다. 그렇죠? 다시 디자인으로 가서 버튼 3에요, 이게. 버튼 3인지 어떻게 알죠? 여기 버튼 3라고 되어 있어요. 버튼 3를 클릭하면 얘는 클로즈한다. 프로그램을 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버튼 3에 아까 요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이벤트를 누르면 이벤트 클릭 안에 요 버튼 3 언더바 클릭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클릭이라는 걸 누를 때는 버튼 3 언더바 클릭이라는 작업을 한다. 버튼 3 언더바 클릭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다. 아, 글쎄 처음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일단 프로그램이 간단하니까 한번 세 개의 버튼, 각각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연습해 보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